자,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은 저희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도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도 결국에는 어느 분야에서 혹은 어느 섹터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한 주 초반 하더라도 굉장히 이 주 후반까지도 아 이번 주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한 네, 주였거든요. 그쵸. 대신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또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오늘은 꺾였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었던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가이던스를 계속 공격적으로 높게 잡아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주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엔비디아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이 기술주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호실적 나오면서 목요일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동반해서 올랐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엔비디아의 향후의 주가의 방향성이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의 좀 방향을 결정짓는 그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거의 한 2주 동안 보면 위아래 이 약한 박스권, 그러니까 폭이 조금 네. 좁은 박스권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형 개별주 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2차 전지 셀과 2차 전지 양극재에 굉장히 이 키 맞추기 하는 식의 상승세가 아니었나라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에도 마찬가지로 만약 반도체 IT가 생각한 것보다 치고가지 못하더라도 2차 전지 셀 혹은 2차 전지 양극재가 현 구간에서 한 번 더 시세를 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수는 그렇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개별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첨보 LNF 이러한 양극재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오늘 조금은 이제 이 변동성이 다르게 나왔죠. 그들이 조금 밀려 내려오고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그러니까 주 초반에 먼저 조정을 받았던 기업들이 오늘 반등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봤을 때 결국 셀이 가냐 양극재를 가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 2차 전지가 이렇게 상용화가 크게 된다면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까지 우리는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쪽 섹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 시장에서 좀 그렇죠.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2차 전지가 뭐 셀이 가느냐, 양극재가 가느냐, 소재가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 함께 가는데 네.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쵸.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어느 분야 보고 계세요? 일단 사실 엔비디아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놓고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보는 쪽은 조금은 다른 쪽. 음식료 업종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할 때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또 받는 쪽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군들 혹은 섹터들이 이제 관심을 받거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수가 어제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음 주에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경기 방어주 쪽으로 조금 더 매기세가 붙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섹터 안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과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이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또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뭐 동원 FMB라든지 혹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려내린 풀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 안에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료 업종을 저는 다음 주에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되 그 안에서 실적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쪽을 이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그거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 두 개의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농심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롯데칠성인데 일단 제가 농심을 이제 가장 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만 잘 팔려서도 안 되고 해외에서까지 잘 팔려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탑픽을 농심을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매운 거를 잘 못 먹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지만 뭐 해외 유튜버들까지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걸 컨텐츠화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제 그 제품을 홍보했던 이 그룹이 BTS라고 한다는 점에서 보면 해외 매출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롯데칠성은 한여름이 오기 전에 주가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오히려 성수기 진입했을 때 조금은 수익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음료값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류값을 또 올린다라고 하죠. 주류값을 올리는데 도수는 낮아집니다. 그러면 소비하는 병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도 또 이윤을 또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음식점 업종을 보실 때 농심 그리고 롯데칠성 보시는 것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을 다음 주에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시작할 때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2시 전에 좀 뽑았었어요. 네, MDS테크라는 MDS테크. 종목을 뽑았는데 2시 전에 어떠한 컨셉으로 제가 이제 좀 뽑아봤냐면 지금 시장은 로봇, 인공지능, AI가 강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가장 강한 쪽이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딥러닝을 통한 이제 AI 솔루션 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기업보다 오늘 굉장히 이제 부각이 좀 강하게 되는 그러게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가격은 3,200원대에 공략을 하면 충분히 4,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바꿔보면 월요일날 시초에 갭상승하면 절대로 트레이딩 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가격적인 조정이 3,3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라인을 잡고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만약에 3,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사실은 점심 때 이제 생각했던 목표가가 4,000원인데 네. 지금 이 기업의 변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4,000원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4,500원까지 한번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가 보자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DS테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는요 결국 싸게 사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관련주들이 워낙 시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고점에 잡았는데 올라가지 않으면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그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다가 분할 매수하자라는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DS테크 역시 엔비디아와 또 엮이면서 시장에서 오늘 강한 상승, 결국에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바로 갭상승 나오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요.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좀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좀 내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MDS테크의 흐름도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내일장 미리 보기 김태성 이사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을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